두 번째 외접한다가 나오거든요. 외접한다. 와, 점점 다가와. 자, 1번 조건입니다. 아, 원이 이렇게 아까 그놈이 있었는데 이놈이 점점 다가와서 여기에 이렇게 외접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외접한다고 이야기해. 자, 봐봐. 우리가 내접, 외접, 두 번 사이에 내접, 외접 문제가, 응용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수능을 치면,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막 이어가지고,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잘 봐봐. 이렇게 외접한다. 외, 바깥쪽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를 접점이라 그런다고, 이제 접점. 그러면 여러분, 얘들이 일부가 지어질 수도 있고, 뭐, 다른 거하고 세 개가 막 결합될 수도 있고, 이런데, 자, 우선 첫 번째로, 외접, 내접 놓으면, 이렇게, 먼저 한계를 알아놔야 되는 거는 개념상, 이 중심선은 항상 접점을 지는다. 그래 봐봐. 접선이 나오면 무조건 반지름하고 수직 연결해야지 문제가 풀린다 그랬지. 외접, 내접이 나오면 반드시 얘를 해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이게 자이거로. 자, 봐. 중심선은, 자, 접점을 지는. 자, 이게 외접, 내접의 첫 출발입니다. 첫 출발. 자, 봐봐. 그러면 한번 보자. 요 중심 사이 거리를 우리는 D라 했거든요. D. 중심 거리라 했어. 얘가 반지름 R1하고 R2하고 같아지는 거네. 이렇게. 그래서 자, 봐봐. 첫 번째 조건은, 자, 이 D가, D는 R1 더하기 R2와 같아지는. 중심 사이 거리가 두 반지름이 합과 같아지면 외접한다 이런 거 외접. 자, 두 번째 한번 봐봐. 얘는 공통 접선을 세 개만 걸 수 있어. 접선 세 개. 공통 접선 세 개 걸 수 있다 두 번인데 이러면 이거 외접이다 이렇게 알아놔요. 자, 봐봐. 아까 같이 이렇게 외접선을 두 개 껐습니다. 근데 내접선을 이제 하나밖에 못 끊는 거야. 이렇게. 공통 내접선을 이렇게 하나밖에 못 끊는 거야. 그래서 총 세 개가 된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자, 봐봐. 이렇게 놓을 때, 자, 얘는 뭐, 얘도 똑같이 공통 접선 구하러 가면,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면 되고, 자봐. 그래서 항상 가장 기본적인 거를 잘 챙겨놔요. 얘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가. 그렇지? 자봐봐. 근데 얘를 가만 보니까 요거 접점을 딱 지나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하고 다른 거하고 연계할 때 뭐 2번으로 별도로 안 하고 여기다 같이 해버립시다. 얘가 접선이고 얘가 반지름이니까 얘가 항상 수직이 되는 거구나 여기. 이렇게 만나. 그럼 요거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봐봐.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얘가 공통 접선이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접점이네? 여기가 접점이네? 이 길이가 같네? 접선의 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공통 접선이니까 이 세 길이가 다 같다. 이렇게 놓은 거. 여기도 똑같다. 여기도, 이렇게, 하면, 길이들이, 다 같아집니다. 얘도. 그래서 위에 또 한 개를 요렇게 얘 수직이라는 거하고 이 길이들이 다 같아지네. 이게 뭐지? 직각삼각형이네 이거. 이렇게 하면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네. 외심.
이렇게 연결해. 그리고 이 안에서도 다양하게 이제 문제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여러분이 이제 요걸 한 요 정도만 외접 판단은 해놓고요. 자, 오케이. 좀 더 다가옵니다. 좀 더 다가오면 두 점에서 만나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아, 얘가 봐봐. 이렇게, 이렇게 더 다가와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운 공통형 방정식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공통형 쭉 하는 공통형의 방정식하고 결합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봐봐. 얘는 자, 야, 여기에다가 잡아봐. 요거 반지름인데 자, 우선 조건부터 봅시다. 쭉. 자, 얘가 D야. R1은 이제 이렇게 꺼줍니다. 아, 여기서 여기까지 다 R1이구나. 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R2고. 그러니까 삼각형이 되니까 얘가 더 작지요. 이제 D가 더 작아져.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조건은 이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떤 조건인데 중심 거리가 R1 플러스 R2보다 작아야 돼. 작고, 자, 이 R1 마이너스 R2보다는 커야 돼. R1, R2가 누가 더 큰지 문자로 돼 있으니까 절대값 개념을 하고, 이런 범위 안에 있어야지 두 점에서만. 요거는 알겠는데, 저는 요거는 모르겠는데,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안쪽으로 돌아오면 이제 네 점이 되면 두 점이 아니거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고, 자, 두 번째는 얘는 공통 접선이 두 개밖에 못 끕니다. 공통 외접선 두 개만 끕습니다. 공통 접선이 두 개. 내 접선을 끌 수가 없어. 이렇게, 이렇게 끊는 거야. 그래. 자, 그런데 얘는, 자, 봐봐. 첫 번째가 조건인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를 하는데, 이 공통형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잡아봐. 두 번째, 공통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공통현의 길이. 이렇게. 요거까지 정리가 돼 있어요. 얘는, 예를 들어 가 봅시다. 자, 중심이, 2, 마이너스 2. 자, 이거, 자, 1이라고 한번 볼까요? 자, 봐봐. R1이 여기 3이래. 자, 얘가 1이래. 자, 봐봐. 그럼 중심거리는 3이니까 중심거리가 이렇게 쭉 간다. 이 중심거리가 3이네요. 그럼 실제로는 이동된 삼각형이에요. 근데 지금 뭘 구하러 왔느냐 하면 이거를 구하래. 공통형은 이거거든요. 이 길이를 구하라. 저시겠어.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이 이 문제 선생님이 그냥 그림 그렸지만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 그냥 이렇게 그림 안 줍니다.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9 c2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 두 번이 만나서 생기는 공통현의 길이 구하라. 이렇게 준다 말이야.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니까 공통현 이렇게 나온다. 자, 이 두 원이 만나 생기는 공통현의 길이 구하라. 이런다.
단어의 길이. 또 이 문제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개념이 뭘까? 우리 외접, 내접은 중심선은 항상 접점을 지난다가 문제 해결에 실마리 없는 얘는 이렇게 중심선은 자 공통현을 현을 항상 수직이등분은 수직이등분은 자 얘가 이 문제의 핵심이 핵심 중심선은 항상 공통면을 수직이등분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챙겨야 돼. 이 공통면 구하라는데 나머지 길이는 좋은데 얘가 중심선이 얘를 수직이등분한다고? 이렇게 풀어야지 얘를 이제 풀지 그럼 요거 하나 구해가 곱하기 2 하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봐봐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나타내니까 3,3에 얘가 1이고 그렇지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구나 이런 거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그냥 들어가지 3,3,1이구나 이 길이를 하나 구하자 L이라 할까 우리가 곱하기 2 하자 그렇지 자 그래서 뭐 여러분 이거 옛날 피타고라스로 많이 봤잖아요 a라 놓고 이는 3-a라 놓고야 l의 제곱은 어떻니 하고 막 이렇게 갔잖아요 공통으로 l의 제곱은 9-a의 제곱에 해당하고 1-3-a의 제곱과 같군요 이 공통으로 피타고라스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9-a의 제곱 1-9에다가 플러스 6a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제곱이군요 그래서 얘 없어지고요 자 그래서 6a는 마이너스 8이니까 17로 넘어오는군요 a가 6분의 17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a가 나왔으니까 이제 a를 구할 수 있군요 이렇게 그러므로 자, 2L의 값이 여기에서 요구하는 공통현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자, 루트 9에다가 A의 제곱을 빼는 거지. 6분의 17의 제곱을 빼서 계산을 하면, 이 공통현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가 핵심이라요. 그림 그리고 얘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요. 자, 오케이. 이제 거기 다 와가네. 자, 자, 좀 더 다가와. 네 번째. 이제 내접하게 됩니다. 내접한다. 자, 원이 좀, 이게 작은 놈이 더 다가오면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놈이 됩니다. 이렇게. 한 점에서, 이거를 우리는 내접한다고 이야기해요. 내접한다. 이제 봐봐. 중심이 여기에 있고, 중심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얘는 봐봐라. 여러분이 이제 요걸 딱 보고, 얘가 중심 그리니까 요까지가 D야, D. 요까지가 D인데, D. 여기. 여기서 이까지가, 요렇게 연결하면 이까지가 R1이거든요. 여기가 R2거든요. 이 큰 거에서 자꾸 뺀 게 D가 되는 거구나. 이게. 자세 똑바로 해라. 최고 앞에 앉아가지고 저거 있으면 뒤에 애들이 공부할 맛이 나겠냐? 자, D가 요 두 개 차고 와봐. 차. 그래, 잡아봐. 우리 첫 번째는 D라는 거는 이제 봐봐. R1에서 R2를 빼는데 문자니까 사실 절대값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렇게 되면 두 개의 차와 D가 같아지면 얘는 내접한다.
아, 두 번째는 이제 공통접선은 몇 개 끌 수 있을까? 자, 여기에서 공통접선 몇 개 끌 수 있을까? 민서, 옆에 있는 현서. 보란자라, 딱 중간에서 중심을. 공통접선 몇 개? 자, 여기는 한 개밖에 못 끊어. 이게 공통 외접선일까? 공통 내접선일까? 둘 다 두 원이 다 같은 방향에 있잖아? 그게 공통 외접선 한 개만 끊어. 공통접선 한 개밖에 못 끊어. 아, 한 개 끊는 놈은 내접한다. 이렇게. 물론 여기가 이제 공통으로 수직이 됩니다. 아, 접선과 반지름은 접점에서 수직 이렇게 공통으로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 항상 여기 접점이라 그러는데 얘도 똑같아. 내접이나 외접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중심선은 항상 접점을 지난다 하고 그림을 보조선을 빨리 꺼야 돼. 접점을 연결해 버려. 그래서 잡아봐. 여기도 똑같다. 중심선은 항상 접점을 지난다. 얘도 똑같이 기본적인 거 잘 챙겨놔. 내접, 외접이 나오면 이렇게 한다. 자, 뭐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요 조건들 잘 챙기고. 이제 봐봐. 이제 끝까지 왔네. 이제 내부에 있다. 얘가 이제 더 다가오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원이 있는데 한 원이 이렇게 들어와. 그리고 내부로 들어온 거지. 이렇게 되니까 한번 봐봐. 얘가 이제 중심거리. 자, 여기서 이까지가 R1이야. 여기서 요까지가 R2야. 여기가 D거든? 중심거리. 그러니까 이제 봐봐. 이 차보다도 작아지는 거야. 조건이. 자, 첫 번째 조건. 이 D는 작다. 누구보다? R1- 두 반지름의 차보다 작아. 그래놓고 봐봐. 얘는 항상 0보다는 같거나 커야 돼. 이렇게 줘. 이 0이라는 게 이제 동심원이라는 거야.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중심이 일치되가 돌아왔다. 그렇지. 이거를 동심원이라 그런다. O가 겹쳤어. 그러니까 사이 거리가 0이지. 중심 사이 거리가 0이 돼. 그렇죠? 그래서 요 구미 안에 있는 거를 우리는 하고, 공통접선은 몇 개 끌까? 그래, 빵기. 공통접선은 하나도 못 끌. 연기. 그러니까, 공통접선 입장에서 물어보느냐, 반지름과 중심 사이 거리로 물어보느냐에 따라가 얘들이 다 이렇게 구분이 돼. 그럼 이게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외부부터 얘가 내부까지 쫙 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돼. 그 중간중간에 공통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 이런 것들. 두 점에서 만날 때 공통면의 길이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구체적인 문제로 나옵니다.